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7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엑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버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어제 도엑이라는 사람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근데 오늘 이제 7절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 도엑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다. 이 사람이 한 일은 나중에 아히멜렉에 대한 것을 사울에게 다 일러서 사무엘상 22장 9절로부터 10절까지 도엑이 사울에게 가서 아히멜렉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다.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서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식물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라고 말해요. 이 말씀과 또 아히멜렉이 한 말을 봐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것은 하나님께 묻고 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아히멜렉으로부터 진설병을 받아서 양식을 갖게 됩니다. 이 도액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은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주님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히멜렉이 죽게 된 것은 결국은 누구 때문이냐면 도엑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것을 그냥 아히멜렉을 도엑이 일러서 아히멜렉이 죽게 되었다라는 외적인 것으로만 해석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할 때에 그 행함 속에 육적인 것이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사단이 틈을 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도액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먹고 진설병을 먹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칼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윗이 행한 이 행보에서 나타나는 것은 그가 아주 지극히 자기의 육적인 생각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 플러스 육의 생각이 같이 있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죄 없는 피 흘림을 흘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묻고 그것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설병을 우리에게 줍니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는 먹어요. 그래서 그것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고 유익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육의 생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갈 때는 반드시 사단의 역사도 거기에 따라온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진설병을 먹었지만 아히멜렉이 그 죽임을 당하는 것 같은 상황이 일어나도록 누가 역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바로 도액이 역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 속에서 사단이 내 안에 틈을 타고 들어오도록 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은 내 마음 안에 두 마음의 싸움이 일어나서 힘들어집니다. 믿음의 길을 계속 갖고 있고 말씀은 말씀대로 은혜를 받는데 내 안에서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는 일에는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액의 역할은 어떤 의미를 주냐? 도액이 에돔 사람이라는 의미는 육체의 생각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의 그러한 부분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을 버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내가 말씀을 받으면서도 그러한 상태에서 있다면 믿음의 사람이지만 내 안에 여전히 계속해서 육체의 생각으로 역사하고 있으면서 그 안에서 온전한 말씀으로 제대로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내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라는 것을 가졌지만 백성들이 어떤 마음이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입으로는 저들이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존경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하지만 그 마음은 먼 거예요.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고 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그 진설병을 받아서 먹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일을 할 수 있는 틈을 주더라 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온전히 합해지고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히멜렉은 진설병을 주기 전에 주님 앞에 묻고 준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려서 율법을 그 몸에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어 주셨어요. 생명이 떡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먹으면 생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 그 말씀을 먹긴 먹는데 온전한 생명이 되지 못하는 것은 이 도액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이 내 안에 있으면 이것이 두 마음이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저께 말씀을 드렸듯이 안식일을 누려야 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것은 안식인데 온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강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데 내 심령 안에서 말씀의 은혜도 있으면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도액의 역사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마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시고 다 아세요. 누가? 주님이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심령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 근데 그 모든 것을 천사가 다 가서 주님 앞에 다 아라고 다 말해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사단도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왜 거룩한 떡이 되어 주셨느냐? 어저께 말씀 나누었죠. 바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건 이 도액이 갖다가 일러 바치는 이러한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신실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울의 부하도 있어서 갖다가 일러 바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의 전인데 우리 심령이 여호와의 전이고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의 영으로만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만 있으니 우리의 모든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심령 안에 이 도액이라는 것이 있어서 다른 것도 갖다가 일러 바치니 사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빌미를 주는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음란을 버리라. 우리 안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은 음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육체의 것도 여전히 붙잡고 있으면 이것이 두 마음이 되어져서 음란을 행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음란. 신이 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 세상 신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음란을 행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온전한 양식을 먹고 온전한 거룩함을 입어서 주님이 주신 그 안식에 들어가서 늘 평안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안식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예수님 안에서 피하면 온전히 피해야 되잖아요. 다윗처럼 피하긴 피했는데 여전히 이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야. 피하긴 피했는데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이 다윗이 행한 일을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8절에 보면 무엇을 구하냐면 여기에 당신의 주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그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주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창이나 칼을 요구합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의 모습과 우리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는 아직 군인이 되어지지도 않은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요?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 그랬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어디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를 모욕하느냐. 그렇죠? 굉장히 그 안에 두려움이 없이 당당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여호와의 이름에 대한 그 분노가 있었어요.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갈 때에 그 유명한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다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그가 말하면서 이 무리에게 그것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가 너희를 바로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사울왕을 대하는 이 다윗의 마음은 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에 믿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모든 것이 자신만만하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그랬어요. 355장 옛날 통일찬송가 아골골짝이라도 복음 들고 가리라 두려움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그 뒤에 머리가 깨어서 아골골짜기 어이구 거기는 사망의 골짜기 그건 나는 못 가요. 어떻게 내가 그걸 해요? 두려움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고 자기 입으로 말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승리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자기 안에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고 여호와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을 전쟁을 통해서 이미 다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아히멜렉에 가서 여기에 칼이나 창이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칼이나 창을 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의 믿음이 지금 사망 권세 앞에 쫓기다 보니까 너무나 나약해졌어요. 블레셋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는 용맹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용맹스러움이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다 보니까 사그러드는 거죠. 사울의 칼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믿음이 떨어진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충만할 때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모든 게 두려워집니다. 두려워지고 자신 없어져요. 그때는 어찌해야 할꼬 하는 거예요. 어찌해야 할꼬 라고 그 문제 속에서 고통하는 모습은 지금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여기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라고 묻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이 어디에 있느냐,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을 때는 그가 당당하고 담대하게 믿고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는 그 다음에 어떤 말을 하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제사장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서 에버트에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하니 다윗이 뭐라고 말했어요? 다윗이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다윗이 여기서 하는 말은 와 골리앗의 칼이 있다면 그거보다 더한 칼이 어찌 있겠는가. 골리앗이 칼을 들고 나왔을 때 그 전쟁이 칼과 창에 있지 않다 그러고 골리앗의 두려운 칼 그 어마무시하게 큰 칼 그거를 돌로 그냥 쳐부셨다라는 거를 이제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이 골리앗의 그 큰 칼, 이 좋은 칼, 이것보다 더한 것이 있겠느냐라고 그 같은 것이
또 없다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그는 두려움도 없었고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사망을 멸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부활하심이 생명의 부활이요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부활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압니다. 그것을 알고 처음에는 기뻐했어요. 처음에는 기뻐서 뛰듯이 그래서 내가 이제 죄와 사망에서 이금을 받았다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금방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그 사망 권세를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게 될 때 이 골리앗이 가진 칼을 다윗이 아주 기뻐하면서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는 만큼 이 세상에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 뭔가 사람들 앞에 드러나지는 믿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믿음, 사람들한테 칭송받는 믿음, 이것을 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으면 굉장히 믿음 생활을 잘하는 것 같은 만족감이 오고 뭔가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을 기뻐하는 다윗의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목사님의 칭찬이나 사람의 칭찬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내가 죄와 사망에서 건짐을 받은 것은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은혜이고 거기에 더하여서 예수 십자가의 은혜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이미 다 그가 감당하셨고 이기셨습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 그리고 그분은 나의 죄만 도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당신의 이름을 드러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승리로 이끌게 한 것은 그에게 있는 기름 부음이에요.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긴 것이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가 칭송을 받고 사랑을 받게 한 것입니다. 그가 사람들을 만날 때에도 지혜롭게 행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고 그랬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온 지혜냐 하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은 지혜라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도 있고 사랑을 받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의나 내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그것의 사람의 의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경력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는 말씀의 지식이나 또한 교회에서 얻어진 직책의 감투, 그 직분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구원받고 또 구원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 것은 오직 예수 이름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 자녀의 권세를 주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골리앗을 이긴 다윗의 믿음이 계속해서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울의 그 죽이는 칼이 쫓아다니니까 그 믿음은 어디로 가는지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두려워했던 그 골리앗의 큰 칼을 야 이제 내가 이 칼을 가질 수 있는 이거보다 더한 게 없도다. 다윗은 지금 골리앗의 칼을 의지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다윗에게 있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것은 주님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다윗을 훈련시킨 것처럼 우리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멘.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와 같은 것이 없나니 내게 주소서. 죽음의 사자에게 쫓기는 이 마음에서 갑자기 너무나 기뻐하는 마음이 이 한마디에
담겨 있습니다. 네. 내가 이 칼만 있으면 이제 두려워할 것이 없겠다. 이런 마음이 담겨 있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대적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구하십니까? 무엇이 나의 내 상황에 생겨진 문제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라고, 이 골리앗의 칼 같은 것이 내게 주어졌다라고 돈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아니면 어떤 높은 직책에 올라간 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는 어떤 것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나의 노력입니까? 나의 열심히 있는 노력과 내게 어떤 영적인 은사가 주어졌어. 그 영적인 은사를 의지하십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을 때, 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말씀이에요. 이 전신갑주가 주어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는 진정 이 땅에서 입어야 할 육체의 옷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내 생각에 구원의 투구로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내 의의 흉배로 붙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영광의 빛과 그 온전하신 그것이 내 심령 안에서 거룩함으로 무장된 심령이 되어져야 할 것과, 온전히 믿음의 방패를 들고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아멘? 복음의 신을 신고 진리의 띠를 띠는 이런 온전한 이 모든 무장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지, 세상에 그 어느 것도 거기에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혀질 수 있는 옷은 없습니다.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열심도 아니고 또 내게 주어진 어떤 영적인 은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길 수 있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다윗의 골리앗을 이긴 승리는 믿음이었습니다. 칼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의 손에 든 돌멧돌은 골짜기에서 주둔 돌,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인데,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뿐이고,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열면 열려지는 축복, 무엇이든지 매면 매는 축복. 내게 예수의 이름을 주셨고 그 십자가가 세상을 이긴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얻고 묶는 것마다 묶어지는 그 권세, 그것을 자녀의 권세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은 자녀의 권세를 내가 받았고, 이 자녀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승리할 수 있는데도 다윗처럼 지금 이 믿음을 가졌다고 말하면서 다른 것을 찾고 있더라는 거예요. 뭔가 골리앗의 칼을 찾고 있는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왜 성전에 골리앗의 칼을 뒀어요? 여호와의 이기심을 나타낸 거예요. 여호와가 이기셨다는 거. 칼과 창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함으로 이겼다라는 거.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승리에서도 이미 나타내 주었듯이 그 승리는 여호와께 있다라는 거. 전쟁이 여호와께 있고, 전쟁이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에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을 승리로 이끈 경험을 한 다윗이, 장본인인 다윗이 지금 믿음에서 떠나서 골리앗의 칼을 구하더라는 거예요. 골리앗의 칼이 누구의 칼이에요? 블레셋의 칼, 죄 사람의 칼이에요. 죄 사람의 칼은 세상 칼인 겁니다. 왜 세상 칼을 의지해요? 왜 세상이 주는 그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에 우리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신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크신 이고 그 세상의 권세를 능히 이기신 분이신데, 왜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권세에게
피해야 되고 도망다녀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처할 때에 갑자기 세상 권세를 가진 그 칼을 갖기를 기뻐하느냐라는 것. 내가 비록 세상에서는 쫓기는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마치 세상의 권세를 가진 자가 이긴 것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다윗의 이러한 상황은 누가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뭔가에게 정말 고통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 것입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보고자 하심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광야 40년의 시간을 돌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에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이에요. 저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저가 여호와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다윗에게 이거를 허락하신 것은 그가 처음엔 여호와를 의지했지만 그가 계속해서 여호와를 의지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보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그 40년 광야 생활을 허락하신 것은 저들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저들로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내가 어떤 육체 것이 있어야지만 육체가 온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것에서부터 벗어나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양식, 그 십자가의 말씀을 먹을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우리에게 칼이 되어져서 이길 수 있는 칼이 되어져서 능히 이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죠.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울 것을.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전혀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사울은 계속 이기고 있고 다윗은 여전히 쫓기고 있는 모습.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쫓기고 있는 것 같고 이기는 거 하나도 없는 것 같고 하나도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세우고자 하시면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아멘.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고 여호와께서 승리로 이끌게 하시는 것은 내 믿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치유 역사를 일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다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도록 아들을 낳지 못하게 한 이유 그것은 그의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겼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의로워진다라는 것, 예수 믿고 나서부터 이제는 의로움을 얻었다라는 것, 이걸 칭의라고 표현하면서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 의로워졌어요라고 말해요. 의로움을 어디서부터 오느냐? 믿음이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는 자가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로 의로 여겨졌다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우리가 의로워진 것이지 어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냥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 있어도 그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있을 때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야지만 믿음의 사람이냐 하면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할 때에 믿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할 때에 세상을 이기신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될래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얘기는 십자가의 육의 생각과 육의 마음과 육의 방법과 육의 의와 이 모든 것을 다 못 받고 그 다음에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의, 주님의 말씀이 의니까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기셨다는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그 모든 세상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도 내게 말씀하니 그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고 나아갈 때 이것이 나에게 의가 되어지고 그 의가 내 마음에 안식을 주고 평강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야 믿음을 가진 자요. 그
그 믿음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야. 그렇죠? 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한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믿음은 사랑과 일치됩니다. 그 사랑은 나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는 사랑인 거예요. 너무나 나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정도 사랑하시느냐, 그 피를 흘리기까지 사랑, 자기 목숨을 내 목숨과 대신해서 바꿀 만큼 사랑한다는 이 사랑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사랑을 아는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을 때는 그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 이것만 알고 예수님이 십자가 사랑은 내 죄를 다 덮었어, 여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나를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지키시고 모든 순간 속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영생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순간 속에서. 아멘. 그 사랑은 한순간에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시작된 순간부터 마칠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데, 출애굽을 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이 약속을 가진 그 순간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비록 그들이 40년 광야를 돌았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끊임없이 그들을 끝까지 인도해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그 중간에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여호와의 칼입니다. 여호와의 칼은 여러분 잘 아시죠? 뭐가 여호와의 칼이죠? 바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온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우리 찾아서 봉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때 눈앞에 마음머리 벗어버진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쪼갭니다. 활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살아서 역사합니다. 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서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냅니다. 우리의 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만 있는지 아니면 사단의 영도 함께하고 있는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역사되어지도록 하는 이 것들이, 지금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이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나타낸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다 드러냅니다. 주님 앞에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열심히 벌거벗어서 드러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 바로 이 시대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할 말입니다.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될 티켓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티켓이 언제 떠날지 시간도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연히 이 세상의 것에 생각에 잡혀서 있다가 보면 그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야 될 그 시간이 언제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늘 준비하는 자가 되겠죠. 해가 지기 전에 누구하고 해결을 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 해가 지기 전에 회개를 다 하고 해결하라.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형제하고 사화해야 될 게 있으면 가서 해라. 이런 것들은 뭐냐면 결산할 이 앞에 내가 나아갈 때 그 결산이 마지막 결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순간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되고 항상 영적으로 내 상태가 어떠한지를 봐야 되고 항상 나는 내 생각은 내 마음은 내 영은 지금 어떤 것에 지금 지배를 받고 있고, 그리고 주님을 언제 만날지라도 언제 예수님이 올지라도 그분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 늘 전쟁이 내 앞에 닥쳐와도 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군사로서 무기가 준비되어져 있느냐. 전신갑주를 잘 입고 있느냐,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칼인 그 골리앗의 칼을 아 좋아라고 붙잡고
이거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여호와의 말씀의 칼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내게 있어서 그 말씀이 늘 내 생각을 주장하고 내 마음을 늘 그 말씀이 지배하고 있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이 주신 평강과 안식을 누리면서 승리하고 있고 어떤 적군이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어져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이냐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낱낱이 쪼개어져야 됩니다. 다윗함은 우리는 얼마나 부러워하면서 야 다윗 그리스도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이 다윗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육체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드러내시고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 속에서 너의 연약함을 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연약함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혹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내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것은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나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과 내 마음의 모든 것을 덮어버려서 그 사랑에 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속에 들어간 자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에 취한 자는 그 어떤 것이 오든 그것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더 알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제 내게 그 사랑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그 사랑을 아는 거고 그 사랑으로 행복해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요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관계가 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이 말씀을 이만큼 안다고 사랑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바로 그 사랑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을 말해주기 때문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나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 때 만족하죠. 굶주립니까? 만족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말씀을 들을 때 만족하십니까? 아직도 굶주리고 있습니까? 행복하십니까? 기쁘십니까? 말씀을 왜 받으세요? 왜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서 뜨겁게 연애하도록, 뜨겁게 그분만 사랑하고 뜨겁게 그분의 사랑을 내 심령에 세우고 뜨겁게 또한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너희가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을 사랑합니까? 나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을 사랑합니까? 내가 피로 나온 내 자식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한 가족이 된 내 남편, 내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남을 사랑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없으면 절대 할 수 없어요. 육의 사랑도 그와 같을진데 영의 사랑은 더더군다나 할 수 없죠. 하지만 여러분, 영의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지면요, 죄인도 사랑하게 되고 원수도 사랑하게 됩니다. 그 영의 사랑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이 영의 사랑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어저께 죄를 졌어도, 아니 지금 1분 전에 죄를 졌어도, 아니 1초 전에 죄를 졌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의 사랑 앞에 예수님 나 잘못했어요 하면 금방 용서해 주시는, 그것은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나 잘못했어 그러면 으그 그리고 금방 다치지 않았어? 하면서 그 아이를 품어주는 엄마의 마음, 예수님 사랑이 아주 티끌만큼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알게 하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 의심치 마세요.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의 그 사랑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그 사랑에 그냥 퐁당 빠져서 그 사랑에 감사하고
그 사랑 때문에 자유하고 그 사랑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고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건 사랑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린 다 이길 수 있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사랑의 믿음이에요.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곧 오셔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내 이름을 부를 때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신랑 예수님 나 여기 있어요. 난 이렇게 예수님 사랑 너무 하면서 이렇게 살았잖아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준비하시기를, 믿음으로만 승리하시기를,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주신 안식 안에 거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성령님,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갈 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시와 때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일에 세상에 사역한다는 것으로, 세상에서 모은 것을 한다는 열심으로 정말 내 심령이 주님 앞에 갈 준비가 온전히 되어져 있는지 미처 돌아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사역보다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구원입니다. 참으로 어떤 일보다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의 삶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돌아가야 될 그 본향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일생의 삶은 나그네 삶입니다. 아버지여, 이 나그네 삶에 준비케 하시는 것은 정말 그 아버지 집에 갈 믿음의 준비, 사랑의 사람으로서 신랑을 맞이할 신부로서의 준비, 아버지 이 준비를 잘 준비하도록 우리에게 말씀도 주시고 또 교회의 삶도 주시고 또 육체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준비의 시간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의 연약함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와 같이 골리앗의 칼, 두려움도 없었던 그 골리앗의 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인 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이겼던 다윗이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라고, 더 나은 것이 없다고 말하는 골리앗의 칼을 기뻐하는 자로 전락한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보다 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하거나 어떤 것으로 위안받거나 힘을 얻는 것이 있다면 예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 그것을 믿는 믿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것, 이것보다 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참으로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옵시고, 주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도 용서하옵시고, 뭔가 다른 것에 빠져서 취하여서 주님 이 모든 것을 놓치고 있는 우리의 연약함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십자가 앞에 다시 한번 정립되게 하시고 바른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세상의 어떤 것에도 기웃거리지 말고 취하거나 그것으로 기뻐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단 한 분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